맞아요, 맨날. 어. Yeah, no, I'm a b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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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d girl in the bad world. That is so good. 첫 번째, 하루에 내 이름을 다섯 번 이상 검색한다. 전 10번 이상 검색해요. 네.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? 검색 안 하세요? 아, 기사는 진짜 검색 안 해요. 혹시나 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쵸. 검색을 안 하고 트위터에 검색을 많이 해요. 아, 트위터로? 네, 트위터에. 네. 아, 저는 이제 팬분들이 되게 이상한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. 이상한 사진? 되게 엽기적인 사진을 좀 많이 올려주셔서 그거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. 아, 엽사를 찍는 걸 좋아하세요? 아니면... 아니, 그냥 이상한 표정을 하는 걸 좋아해요. 아. 네. 이런 간단한 거 최근에 트위터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검색하는 횟수가 좀 맞아. 트위터가 그리고 재밌어요. 재밌게 얘기를 하세요. 재채기 하나 해도 뭔가 재밌게 그걸 표현을 해주시니까. 재채기 한 말이에요. 재채기를 어떻게 표현해 주시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걸을 때 좀 이상하게 걸어서 그거를 막 되게 재밌게 막 땅땅땅땅 걷는 막 갑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전 재밌더라고. 언니가 놀릴 게 많죠. 영상 재밌는 영상 많아서. 아, 그래요?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트위터 리안 분들이. 무대 오르기 전 꼭 하는 루틴이 있다. Yes. No. 안 맞아. 이분들 안 맞아. 무대 오르기 전 꼭 하는 루틴이. 루틴. 리안 씨밖에 안 계세요. 아,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운동 선수들이 이런 데 많이 때리잖아요. 뭐, 긴장 이렇게, 풀려고. 이렇게. 뭐. 맞아요, 맨날. 제일 착해요. 무대에서는 오히려 두 분이 그냥 그냥 막 그냥 무대 뒤가 추워요. 그래서 춥다. 그쵸. 이따가 이렇게 하다가 오케이 렛츠고 하고 이렇게 렛츠고 하고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면 말이 오히려 많아지고. 맞아요, 말 진짜 많아. 막 G.O.D의 메데니 호영이에요. 라치카 대표곡이 있어요. 배드걸이라고. 배드걸?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. 라치카란 이유유유 제 최애 크루. 평소에 끼 많고 핫한 언니들이면서 무대 위만 올라가면 말 그대로 피아로 프로. 자, 오늘 점택에서 언니들의 피아로 모먼트 볼 수 있나요? 자, 슈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. 그렇죠.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무대가 어떤 게 있을까요? 나는 있는데. 뭐야? 하트? 아니야. 아콘가. 아콘가. 이거 말고 처음이야. 진짜. 뭘 찍는 거야? 이제 그 예. 그 카드. 카드를 다들 안무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서 큐카를 촤촤 네. 근데 그 무대를 되게 최애로 꼽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네, 되게 아 너무 근데 딱 너무 멋있었어요. 너무 강렬했고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는 그런데 다르실 수 있잖아요. 저는 런더월드? 런더월드. 울고 웃었던 무대여서. 맞아요. 참 많이 울었죠. 네. 그 무대를 하고. 그 하기 전에는 되게 막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했다고 막 저희끼리 재밌어 하다가 이제 결과 발표하고 울었는데 결과 발표 이후에는 또 웃었어요. 재밌는 좋은 추억이었다. 맞아요. 데니 한마디도 못하고 있네. 그게 아니고 크림팝빵님이 데니야 문화생활 좀 하슈. 오빠 GOD의 점심어택.